이데일리 TV입니다. 일진파워, 현대차, 기아, 만도, JYP 엔터테인먼트, 두산중공업, 삼영화학, 산양증권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두산, 현대차,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동진세미겜, 라온시큐어, 기츠로테크,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올라왔습니다. 자, 매일경제TV입니다. 우리기술, 대한전선, 코나이, 클래시스, 바텍, 우리들 휴브레인까지 선정했네요. MTN은 S-Oil, 삼성증권, 두산, 두산중공업, 라온시큐어, HMM, 현대차, 우리 기술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뭐 요새 계속 언급이 될 것 같아요. 원자력 관련 주입니다. 예, 오늘장에서도 우리 기술. 예. 네, 오늘 지금 상승 상업종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보게 되면은 금메달은 싹 다 지금 원자력 관련주들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테마상에도 네. 원자력 발전, 뭐 원자력 발전 관련된 모든 업종들이 좀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매수가 유입되는 쪽으로만 좀 집중이 너무나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원전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투자 심리가 좀 호전이 됐고 그 이후에 좀 결정적으로 이 원전 관련주들이 좀 폭발적으로 지금 오늘 상가 같은 급등세를 보인 이유가 예. 그 체코 원전에 대한 단독 수주 이런 부분들이 전반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체코 정부가 뭐 국가 안보 같은 뭐 정치적인 이견 때문에 뭐 러시아는 중국을 배제를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프랑스, 미국, 한국에서 단독으로 각각 수주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체코 원전 수주가 우리나라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자국이라든지 핀란드 쪽에서 공사 기간에 공기 지연 소식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 미국 같은 경우도 5년 동안 그 건설이 5년 이상 공기가 지체가 됐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면서 우리나라 좀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후다닥 지워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강점으로 부각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좀 수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두산중공업하고 이제 우리 기술하고 이렇게 다녀서 어찌 보면 두산중공업을 하는 게 맞는데 우리 기술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예. 지금 우리 두산중공업의 상승 시점과 그리고 최근에 보성파워텍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 기술이라든지 이 종목들의 상승 출발점이 틀려요. 근데 이 왜 틀리냐면은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진행됐을 때 글로벌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글로벌 원자력 수주를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내용을 뜯어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원자로에 들어가는 원자로 용기 제작, 그러니까 원자로 용기 제작을 할 수 있는 단조 설비가 가능한 두산중공업만 참여를 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다 빠지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 해외 원전 1호 수주 있잖아요. 바라카 원전 UAE. 이걸 예를 들게 되면은 이 바라카 원전을 수주 받았을 때 설계는 한국 그 한전기술이 담당했었고 예.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방금 말씀드린 원자로 용기, 단조 설비는 두산중공업이 담당을 했었고 이 원자로 설비가 들어가게 되면서 전체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시공은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전 KPS라든지 한수원 이런 데서 담당을 했었고요. 그런데 한국과 미국이 공동 수주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미국이 다 가져가고 예. 두산중공업만 거기에 들어간 단조 설비를 단독으로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중공업만 가격이 먼저 움직였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체코 수주 같은 경우도 한국과 미국의 공동 수주 얘기가 먼저 나왔었거든요.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이게 각각 그 단독전으로 가게 되면서 한국의 수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 종목들이 다 이제 매기가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뭐 우리 기술이라든지 보성파워텍, 뭐 우진이라든지 그리고 오르비텍 같은 그 다양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이유가 여기에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수주 환경이 어떤 변화가 발생이 됐다라는 것들이 어찌 보면 원전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그 변동성을 보이고 급등세를 보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많이 급등을 했죠, 네. 지금 상황에서. 네. 두산중공업 현재 주위가 뜬 상황이고 아마
지금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아마 주 후반 쪽 가게 되면은 원전 관련 종목들도 좀 그 변동성이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따라잡기보다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히려 하락폭이 네. 나왔을 때 다시 접근할 네네. 만하다. 네, 이렇게 맞아요, 보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왜냐하면 투자 네. 그 원전이 이제 전반적 투자 심리 장기적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굳이 한번 접근한다라면은 한국전력. 요 정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국전력 쪽으로 보시다. 대안으로서.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원전 쪽에서는 또 호재거리가 또 있네요.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회장이 4세대 원전을 네. 건설하겠다. 이런 소식까지도 좀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 오늘 뭐 상한가 치고 올라갔고요. 현재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시나요? 두 번째 종목은 라온시큐어입니다. 이거는 뭐 디지털 화폐 관련해가지고 네. 최근에 계속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상화폐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얘기인데 디지털 화폐는 전 개인적으로 화폐 디지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폐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어쨌든 이 보관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송금이라든지 결제 같은 거래 부분에서도 보안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보안에 대해서 그 블록체인 기술이 채용될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블록체인 관련된 어떤 서비스, 민원 서비스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라온시큐어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온시큐어가 거의 대장주 역할을 좀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자막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무청하고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가 민원 서비스를 구축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구독형 생체 인증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월 이용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비대면이 좀 가속화가 되다 보니까 비대면에 필요한 어떤 디지털화 그리고 보안 이런 부분이 연결되면서 계속해서 이런 라온시큐어 같은 보안 관련 기업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런 그 최근의 이슈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겠죠. 디지털 화폐 CBDC 이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화폐를 그냥 디지털화 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일정 부분 아시겠지만 그 은행 간의 거래가 이게 디지털화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종이지폐가 다 없어지고 이 종이지폐까지 완전 디지털화를 다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그 송금이라든지 결제 같은 경우에는 신용과 신용 간의 거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완전 신용 간의 거래가 아닌 진짜 화폐를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디지털화된 화폐와 화폐 간 거래를 이제 완전히 대체를 하겠다. 이렇게 좀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봤을 때 어쨌든 이 해킹이 상당히 무서운 부분이잖아요. 내 돈이 갑자기 제로가 된다. 이만큼 끔찍한 일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네. 통장이 잔고가 제로가 됐다.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 블록체인을 기반한 보안 기술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거래되는 도중에서도 해킹 기술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송금의 결제. 그렇게 봤을 때 이 보안 기술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화폐 디지털화가 진행이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안뿐만 아니라 요새는 조금 잠잠해요. 이슈가. 핀테크. 핀테크 쪽. 네, 핀테크도 예. 분명히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톤이라든지 핑거라든지 이런 종목도 좀 봐야 되고 보안 쪽을 보게 된다면 드림 시큐리티 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라온시큐어 뭐 이런 종목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보안주는 사실 백신 여권 쪽에서도 다 또 언급되면서 같이 엮이기도 네네.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라온시큐어는 1.46% 오늘 또 강세 흐름입니다. 5,570원인데 장 흐름이 이렇다 보니까 또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는 네네. 하네요. 함께 보시죠. 자,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네, 다음 종목 현대차입니다. 그 골드만삭스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올해 3,700포인트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주도주가 좀 불명확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잘 생각해보면은 2017년도 증시를 보게 되면 2,600포인트까지 갈 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2,600포인트까지 갈 때 그때 보면 주도주가 IT였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주도주 역할한 게 전기차, 비대면 이쪽이었잖아요.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어쨌든 증시가 계속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끌어줘야 됩니다. 업종 누군가가. 그런데 예. 그 업종 대장 역할을 하는 게 주도주인데 그 주도주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불명확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현대차를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줄 만한 대상이 좀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작은 기대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미국 쪽을 보게 된다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IT도 좀 봐야 되는데 예. IT가 참 힘을 못 쓰고 그러니까 업종으로는 좋은 이슈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외국인 수급이 좋지 않고 이렇게 주춤하다 보니까 IT가 안 가나 왜 안 가지라는 걸 생각 저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지난 4일날 뭐 자동차 매수 보고서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어찌 보면 IT보다는 조금 자동차 쪽으로 관심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근거가 그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로 발생되게 되면서 그 자동차 공장이 많이 멈춰섰잖아요. 그런데 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정말 최소화시켰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에서 나오고 있는 그 전기차, 현대기아차에서는 전기차에 대해서 이 상대적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수 보고서가 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전에 한번 말씀했지만 미국 내에서 바이든이 목표를 하고 있는 전기차 그러니까 전체 완성차에서 전기차 비율 25%까지 만들려면은 연 300만 대 정도 전기차가 생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 있는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는 200만 대 정도밖에 충족이 안 돼요.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 수혜거든요. 그러면 네. 이 배터리를 채용할 수 있는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게 된다라면은 미국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내 점유율, 그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상 최대라고 하죠, 10년 네네. 만에. 11%. 네.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차화정 상세도 9%였거든요. 그걸 뛰어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뭐 이런 점유율도 앞으로 11%까지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그만큼 현대 기아차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뭐 30년 경력의 글로벌 완성차 전문가도 영입을 했다고 하고 네네. 여러 가지 흐름들을 좀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봐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왔고요. 현대차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상승했다가요. 다시금 좀 혼조세 부분입니다. 함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분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